자, 오늘 왜 오셨죠? 고등학교 선택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은 이미 하셨는데 가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금 프리뷰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등학교에 대한 분석 자료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14년도 수능에서 국어 과목과 수학 1 과목을, 수학 과목을 2등급 이상인 학교들을 전국에서 300 순위로 이렇게 매겨져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조금 주목해봐야 될 그런 고등학교들의 순위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영어학원인데 영어 점수가 아니라 국어하고 수학 과목 수능, 그러니까 지금 대학 1학년 올라간 애들 있잖아요. 재수하지 않는다. 걔네들이 수능 보고 나니까 두 과목이 2등급 이상인 애들을 쫙 했더니 각 고등학교별로 실적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가 왜 안 들어가냐면요, 2014년도에 그 영어가 A형, B형으로 나눴었잖아요. 근데 지금 폐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A형의 2등급하고 B형의 2등급이 같지가 않거든요. 집계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국어랑 수학만 이렇게 집계를 한 A형을 보십니다. 이 뭐 전국에 5위를 한 대원외고가 있어요. 대원외고는 지금 수능 다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2등급 2개 이상 쏟아봐! 그랬더니 전교의 67.4%가 여기에 해당이 됐던 거죠. 대박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하나고등학교가 62.6%, 명덕이 46.9%, 한영이 45.6%, 대일이 39.3%. 외고 중에서도 이제 서울 외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외고의 이름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계속해서 조금 취약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시고 계시는 이대 부고는 16.4%, 대성은 13.7%, 이화여고 12%, 충분히 10%,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물론 가장 첫 번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전국 5위의 대원외고랑 밑에 있는 뭐 이화여고랑 비교하시면 차이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집계자료를 그냥 이렇게 숫자로 보실 게 아니라 더 의미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이 학교를 한번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3인데 토요일날 지금 단풍 시즌인데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 오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어디를 가든 간에 최소한 그래도 건대 이상은 보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건대라고 해서 가까운 데 생각하시나요? 네, 가까운 데, 제일 가까운 데 한국기독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니시죠? 그 2014년도에 그 건국대학교 이상의 학교들을 보게 되면은요, 건국대학교 기준을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논술과 그 다음에 수능의 두 개 과목이 2등급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최저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이상의 대학들은 다 비슷해요. 보시면. 근데 건대 밑에, 숭실대, 아주대, 가천대 이런 데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두 개 과목이 합이 5 이런 것도 있고요. 두 개 과목이라는 게 국영수 아니어도 돼, 탐구여도 돼, 이런 학교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 학교를 딱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외고에서 67.3%는 뭐죠? 건대 이상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합격 가능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대성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3.7%가 건대 이상을 보낸다, 이런 리얼리티를 보고 계십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건대 이상을 가는 학생들의 이 수준을 좀 보니까요, 첫 번째는 수능에 2등급 이상이 나오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고 하나도 없어요. 그쵸? 두 번째, 외고 같은 경우, 지금 외고는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있으신데, 외고에서는 얘네들이 한 내신이 4등급이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4등급 정도여도 뭐 수능이 나오면 갈 수 있지 않냐. 자,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2등급,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뭐 외고에서 내신이 한 5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이 거의 안 되더라. 자사고에서도 내신이 한 3, 4더라. 그럼 여기 해당이 거의 안 되더라.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균적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서 제가 뒷페이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용이한 설명을 돕기 위해 대성고 실적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대성고가 전교생이 한 420명 되거든요, 한 학년에. 420명 중에 13.7%가 건대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에서 대충 때려보면 58명 정도? 요 아이들이 전교 등수를 받게 되면 대성고에서 건대 이상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 뭐죠? 건대 밑에, 지방대 다 가는 거죠. 재수를 하거나.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아까 보셨던 고등학교 다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시긴 한데 우리의 상황이 그걸 안 맞을 수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구학군의 집중적인 고등학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은평구에 가장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서대문 마포타 통틀어서 1위가 대성이에요.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대이상 말고 4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는 지방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4년제 대학교 실적을 봤더니 그 65.5%를 대성고는 보냈습니다. 예일은 41.6%, 여기 쭉 보시면요. 좀 주목하실 게 어떻죠? 대성, 예일, 선일이 좀 선점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조금 이제 심각한 학교들이 이제 은평고, 신도고등학교, 이런 데 어떻게 하려는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대성, 이대부고, 중앙고, 자, 그리고 실적을 쭉 보시면 마포구의 상암고등학교가 지금 거의 실적은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뭐 자유국립고죠.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황당할 때가 있는데 자유국립고가 성적표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성적 하나도 걸고 있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원하면 갈 수 있는 거고 추천되면 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들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더라도 건대 이상 보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고등학교들에서 건대 이상을 가는 아이들을 봤더니만 주로 어떤 특성을 보냐. 첫 번째는요, 내신이 2등급 이상 들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이 좀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5개 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4개 학기와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의 생기부에 대한 작성과 관리를 해온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내신이 2등급 정도가 되는 아이들이 건대 이상을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수능이 1등급이 두 개 나오는 애들이 당연히 여기도 있죠. 왜 없겠어요? 왜 여기는 뭐 다 못한 애들만 있는 게 아닌데. 있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전체 학교에서 한 4, 5%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에서 4, 5% 된다는 얘기는요, 반에서 한 한두 명 정도가 될게요.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 약간 특징이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대성고를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7%가 건대 이상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또 대성에서는 우리는 13.7%를 건대 이상 보냅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죠. 왜냐면 13.7%라는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대원에 고야 60%가 넘으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대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은평구에서 짱 먹는 학교인데 13.7%를 우리 건대 이상 보냅니다, 이러지 않고 4년제 대학을 65%를 보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3.7% 빼고 나머지는 뭐죠? 건대 이하와 지방대에 있는 4년제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는 거니까 이걸 보시고서 우리 애가 건대 이상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굉장히 안 맞는 얘기죠. 숫자가 50% 이상의 오차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서부학군의 일반 고등학교의 어떤 실적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 학교들이 지금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통문으로 들으시는 거랑 실제 저희가 받는 자료가 아니라 조선일보와 지금은 대학 알림위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으실 만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학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모임 있으시면은 그 학교가 되게 괜찮대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 데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매칭이 된다는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셔서 믿을지는 어머님들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학생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를 선택하게 되면 또 일반고를 선택할 경우와 굉장히 다른 입시의 준비 상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특목고 간다, 자사고 간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이거죠. 논술 아니면 정시, 이게 확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논술 전형 대학별로 뭐 연대 논술, 중대 논술, 한양대 논술, 다 논술 케이스가 있으니까 경희대 논술 이런 걸 하시는 건데, 가장 이제 본격적인 준비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더 늦춰지시면 안 돼요. 왜? 그때부터는 논술학원 이런 게 좀 챙겨주셔서, 아니면 학교에서 또 방과후에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목고 전형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정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논술 전형은 수시에서 원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뭐죠? 수능에서 최저 등급 2개 과목이 2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아까 권대기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시에서 안 될 수도 있죠. 네. 원서를 5개 정도 썼는데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시 논술로 합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학부모님들 지금 실감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주변에 있는 애가 논술로 중대 이상을 붙었다는 거는 정말 대박인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하는 애고, 옛날 서울 연고대 이상 가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중대 논술을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시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시에서는 두 과목만 2등급이면 돼 이게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까지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의 수능 점수를 다 컨선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은 논술 아니면 정시 이게 비중이 굉장히 크게 딱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수능이 2등급, 내신이 한 4등급 요 정도 선이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진정한 경쟁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누구죠? 재수생이죠. 재수. 실제로 매년 특목 열어보면요, 수능 성적 딱 나오고 나서 2등급 2개 이상 나오는 애들에 딱 추사를 해보면, 아까는 지금 고등학교 재원생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NC에 포함 안 돼. 근데 해마다 수능 치러서 2등급 2개인 애들을 쫙 보면 구성원 중에 40% 이상이 재수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애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서 1, 2등급을 받았어요. 오, 잘하네. 2학년 올라가니까 좀 하나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이렇게 나와서 좀 잘하면 되겠지. 3학년 때까지 쭉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얘가 2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3학년 올라가서 6월 모평을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등급이 툭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수생들이 성적표 안에 들어와서 합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3등급으로 마무리를 짓는 재원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다 구체적으로 성적까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국영수 모두를 다 합니다. 수능에서. 보통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정시까지 생각 안 한다면 두 개 과목을 치중을 해서 그것만 그냥 박사를 내자 이런 취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수능 2등급 2등 국영수 탐 중에 뭐지? 특히 국영수 중에 두 개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선택하게 될 때 대입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건국대 이상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다 잘하니까 우리 애들 운동 가서 같이 잘하나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리얼 데이터는 밑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데이터는요, 연대부터 한국 외대까지의 대학들의 논술로 지원을 할 때의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가끔씩 오해하시는 게 논술은 내신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논술도 내신 들어가요. 다만 외대 이상, 그러니까 건국대 이상의 대학들은요 1등급과 5등급의 점수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지금 보시면 연대 같은 경우는요 1등급은 20점인데 5등급은 19.2점이라서 1에서 2등급이 아니라 1에서 5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0.8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300점, 292.5점에서 7.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건대 이상의 좋은 대학들은 논술로 애를 수시로 딱 보낼 때 최저 등급 두 개 맞추는데 내신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는구나. 이게 맞죠. 그럼 건대 이하는 어떨까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등급과 5등급 간의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내 소재대학 중에 뭐 숭실대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아주대학교가 생각해보시면 연대랑 맞짱을 떠서 될까요? 아, 우리도 왜?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우리도 내신 그렇게 안 보고 수능 최저 등급으로 밀고 갈 거야. 누가 가죠 그러면? 2등급 이상인 두 개인 애가 왜 아주대를 가죠? 똑같은 점수인데. 그러니까 먹힐만한 대상을 찾아서 자기의 밭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당연한 입시 전략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들은 동국대 이상이 유리하고 대신 동국대 이하의 학교가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유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논술 전형 시의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에요. 만약에 얘네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그럴 때는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같은 학교 같은 학과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입시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복잡하다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때도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무엇을 준비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될 겁니다. 먼저 대입의 전략은요, 아까 자사고 특목고가 논술 플러스 정시 이거라고 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퀄 생기부 관리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런데 생기부를 엄청 관리했어요. 애가 좀 되게 이렇게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막 너무 리더십도 있고 너무 잘하는데 근데 내신이 만약에 한 4등급이에요.
아니면 뭐 3등급이에요.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혼자 괜히 신나가지고 다니는 거지 대학 갈 때 아무 의미는 없어요. 선생님 저 오늘 은평구청에서 진행하는 무슨 뭐 프로젝트에 제가 뭘로 선발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발표하러 갑니다. 장난치냐? 누나의 4등급이잖아요. 맨날 해라 이제 2학년인데. 그게 제 대답이에요. 그만 설치고 돌아다니는 정신 차리자 이제. 허세 그만 떨고. 이게 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상생부 종합전형으로 건대 이상 간다, 좋은 데 간다는 얘기는 내신 2.3등급 정도 이내의 학생들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학교도 그런 애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5등급, 6등급 애들한테 신경도 안 써요. 만들어봤자 큰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내신이 2등급, 그리고 생기부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생기부 관리하고 내신만 좋다고 해서 딱 붙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면접을 보죠. 면접 볼 때 생기부에서 썼던 뭐 독서 이력서 같은 거 다 끌어내서 질문으로 연계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애는 샤이하고 잘 누가 그래서 얘기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면접을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소서까지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채로운 입시 제도로 우리 많은 아이들의 역량들을 평가할 만한 기준들이 되게 세분화되고 다양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성적 관리는 이 학생들은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신. 내신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제가 고1 학생들하고 내신 대비하면서 되게 놀라고 황당했던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내신 관리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 믿진 않고. 뭐냐면 선생님 내일 영어랑 미술인데요. 저 미술 잘 봐야 돼요. 미술 잘 봐서 평균점수 올려가지고 제가 정기점수 올려야 되거든요. 뭐지? 뭐야 너 전혀 진짜 뭐라는 거야 지금. 야 이 영어 일주일에 몇 번 들었어 시간표? 5번인가? 4번인가? 너네 학교 5번이야 5단위. 미술은? 한 번이요. 근데 그걸 모르겠냐 무슨 의미인지? 뭐냐면 우리가 대입에서 반영되는 내신이라는 것은 국어, 영어, 수학과 본인이 입과면 과탐 그리고 문과면 사탐을 얘기하는 거지 제2외국어, 은미체 기관은 전혀 컨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3등급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국어, 영어, 수화랑 탐구를 얘기하는 거지 은미체 기가랑 뭐 제2외국어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보면 모를까. 그리고 서울대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딱 시험을 보면 어찌됐건 평균점수 때려가지고 전교 등수를 하거든요. 내신에서 그 성적표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가 점수가 너무 떨어졌다면 자기가 다시 있는 과목은 음악이랑 기가랑 지금 물이랑 이거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내가 승부수를 던져서 등수를 올리겠다면 나를 열받게 하는 저 아이를 골탕 한번 먹이겠다고 이렇게 자세를 받아듣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일단 국영수 탐구랑 이런 부분들은 단위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그 1학년 1학기 때부터 국영수가 5단위, 6단위인 학교가 있어요. 주로 자사고가 그래요. 그래서 이화여고 같은 경우는 입학한과 동시에 영어가 일주일에 6번이 들어와 있는 6단위고 다른 과목 뭐 2단위, 1단위 이렇게 있는데 비중이 절대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단위수에 대한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6단위짜리 영어를 1학년 1학기 때 망쳐버렸다 공고가 참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수를 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점수가 약간 상승 곡선을 좀 타야지 돼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생기부를 이렇게 뭐 13페이지, 15페이지 분량의 생기부가 쭉 나가면 그거를 보고 대학교에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하겠죠. 근데 평가를 하는데 그 많은 생기부의 내용을 다 볼까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단표라는 게 있습니다. 진단표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대교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에요. 뭐 진로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평가해.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점수를 3점을 줘. 이렇게 잘했니? 5점을 줘.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적 부분에선 뭐가 있냐면 만약에 딱 입학하자마자 막 1, 2등급으로 애가 그냥 너무 날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오 얘는 5점이죠. 근데 만약에 전체 과목 중에 아까는 지금 은미체 기가 뺀다고 했지만 생기부 진단표 상에서는 만약에 4등급이 넘어가는 과목이 한두 과목이 있다. 그러면 감점 처리가 또 돼요. 또 반면에 처음부터 1, 2등급은 아니었지만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만약에 5등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가 2학년 2학기쯤에 수학이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올랐다. 2개 등급이 올랐다. 그러면 가산점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곡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논문 얘기를 제가 11시 간담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소하다고 하시는데요. 소논문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건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대입 전략을 세울 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뭐가 상관이 있는지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굉장히 상관이 있고요. 내신이 2.3% 정도 들어야 건대 이상을 간다. 그리고 내신이 2등급이면서 생기부 관리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 자소서과 면접까지도 컨설을 사실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수를 컨설하셔서 내신의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상승 곡선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일이나 충암이나 명지나 숭실이나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했을 때 대입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일단 먼저 장점은요. 지금 조희연 교육감 들어서고 자사고 폐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될 것 같아요. 자사고 폐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입시가 자사고나 외고를 포커싱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기회를 더 열어주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시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단점입니다.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 될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잘 모르세요.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갖고 일반계고에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연대나 서울대를 어떻게 보내지?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 될 거고 또 학교의 지속적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가 노하우가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교육에 있으니까 학교를 욕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학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학부모님도 그만큼의 정보가 있어야지 같이 발전하잖아요. 학교라는 게. 학교는 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몫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는 또 얘기를 드리면 좀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대치동에 순경여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내신이 1.5등급이어도 서울대를 보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뭐 여기 충암, 명지, 숭실, 전교 1등도 서울대 잘 못 보내요. 그래서 800개 이상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대 영영이라는 이런 수치를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명여고는 학교장 추천서를 해서 1.5등급인데도 어떻게 서울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서 여기 강남이잖아, 대치동이잖아, 애들이 잘할 거야. 학교장 추천서 여기는 20점 줘. 숭실 거기 어디야? 주지 마. 이러나요? 다 동일하게 줘요. 주장식. 서울대도 주장, 연대도 주장, 고대도 주장을 주는데 먹으라고 줬는데 못 받아 먹는 거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으니까 그걸 못 받아 먹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조금 갖춰졌다 그러면 학교 탓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정보가 되셔서 이걸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애가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학교에서 추천서 못 받는 내신인데 예일이나 숭실 가서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회고 그래서 가끔씩 보면 해마다 기가 막힌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얘는 딱 봐도 점수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외고 가서도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최소 연대 이상 할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충암 보내시겠대요. 왜요 어머니? 완전 잘하는데? 1등급도 두 번이나 나오고 지금 뭐 탭수도 지금 800이 넘는데 왜요? 아 서울대 직인으로 보내고요. 추천서 받아서.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이런 어머님들이 있으세요, 해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학부모님들이 해마다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학생은 예일이나 선일, 남학생은 충암이나 숭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원이 많아서요. 점수가 많아서.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전교의 학생 수가 보통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학년에 300명 정도 조금 넘거라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대박이죠. 예일여고 550명. 제가 공책 돌리러 예일여고 앞에 1년에 한 번씩 가요. 애들이 저한테 되게 안쓰럽게 선생님 이런 것도 하셔야겠어요? 알바 시키지. 알바는 뭐 어디 돈이 그냥 나오냐? 지금 가는데 550명 곱하기 3이잖아요. 디고까지 있고 막 중학생까지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예일여고 애들. 진짜 못생겼어. 완전 못생겼어. 어떻게 그러냐. 우리하고 오는 애들 다 예쁜데.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요. 중학교 때까지 한 번도 예쁘다 소리 못 들었는데 예일여고 가서 그렇게 예쁘다 소리 들었어요. 날씬하다.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 예일여고 550명, 선일여고 440명, 충암고 500명, 숭실고 480명. 쪽수가 다르죠. 100명 이상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등급은 22등 안에만 들고 있는 거예요. 10몇등 이게 아니라 22등 안에만 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학교들을 공식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실제로 내신을 저희가 대비를 해봐도
여기서 내신 따는 게 조금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력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제일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하우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좀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또 4년제 대학교 실적 보시면 예일이나 전일들이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럼 여기 갈 때에 지금 여기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건대리상 보내자 뭐 이런 건데, 가서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지 우리가 안정권으로 좀 들어설 수 있느냐. 먼저 1등급 학생들 내신이 예일대학교 가서 22등 안에 들었어요. 정규 점수가 여기서는 은미체 기가 다 뺀 겁니다. 그런데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표가 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다 선별하셔서 보셔야 돼요. 학교에서 요청도 하셔야 되고, 2학년 넘어가면요 성적표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구경수만 따로 전체 다 같이 막 이렇게 다 세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리얼은 뭐죠? 은미체기가 뺀 거,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딱 했더니만 정규 점수가 확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20몇 등이. 그 점수가 이제 22등 안에 든다 그러면 얘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받아서 최상위권 가죠. 자, 그리고 2등급 안에 든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이 아니라. 자, 그리고 3등급 정도다 그러면 중위권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는데, 중위권 대학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중위권 대학이라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중대 막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상위권 대학이에요. 진짜 상위권. 중위권 대학은 뭐 인하대 아니면은 한양대 에리카 이런 데가 중위권이라고 보시는 건, 거기도 상위권이에요. 제가 거기도 가는 거예요. 3등급 넘어가면은 가기 힘드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 전략까지 보셨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저걸 보고 선택한, 아니죠. 아무것도 지금 선택할 만한 근거가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일단은 먼저 좀 이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셨죠? 입사제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부모님이 막 학부모 모임에서 잘난 척을 하시면서 입사제 얘기하시면, 장난쳐지 언제 좀 얘기하는 거야? 이러셔도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입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건 2010년도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름만 바뀌었지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스펙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때부터의 어떤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왔던 학교들이 있어요. 저희가 대치통의 그 숙명여고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교는 그때부터의 이제 해봤겠죠. 항상 뭔가를 성공해서 만들려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하다가 먹히네? 아, 이건 좀 별로네? 아, 이랬더니 합격이 됐네? 이랬더니 수석을 했네? 이런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2012년도부터 이제 숙명여고가 자사고 입시 전략 분석을 하고 학교별 전략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명여고가 1.5등급인데도 서울대 지역 균등 합격생을 만들게 되고요. 또 반면에 이런 게 전혀 없는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전국에 877개 고등학교 서울대 합격 0명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숙명여고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학생 부모가 이제 되는 애들은 쫙 모여요. 학교에서 쫙 모여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아, 준비 뭐해? 뭐해? 스펙 어떻게 해? 이렇게 해? 추천서 두 개 왔는데 너보단 얘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 와서 아빠, 엄마, 교장선생님, 학생 와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는 선일여고와 예일여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논문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그 잘 되지 않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도 올해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좀 더우시지 않으세요? 네, 보시죠. 저도 더운데. 예, 고등학교 이제 선택을 좀 하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학부모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의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누구랑 얘기를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첫 번째 진단하기입니다, 진단하기. 자, 진단하기는 중학교 3학년인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해서 미리 모의고사를 풀어봐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를 분석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수학학원 어딘가 다 보내시고 계시죠? 근데 그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건 항상 다 모든 시험이 유형이 있잖아요. 잘 볼 수 있게끔 유형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수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낯선 시험을 한두 번 봤다고 해서 성적이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네 번 이상은 시험을 보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를 선택하는 건데 진로 선택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조금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골든타임이 중3에서 고1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진짜 공부 안 하고 완전 양아치 막 놀고 막 중2병 막 북한도 못 내려오게 하고 난리가 났다가 이제 고등학교 정신 차려가지고 팍 하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더라. 그래서 대학을 서울대를 갔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입시 구조가 1, 2년 사이에 그렇게 역전을 할 수가 있냐면 수능은 있어요. 내신을 1, 2년 사이에 역전을 할 수가 있냐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만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없고 수능만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적다는 겁니다. 수능을 갖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논술도 해야 된다는 게 관건이고 또 내신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학생부 관리를 주기적으로 다 한다는 게 관건입니다. 따라서 이게 고등학교 과학부 정신 차린다고 되는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어머님들하고 제일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집에서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 도대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게 중3 때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내용들이 저희 시나리오가 쭉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이제 생기부 분석해서 얘가 A형, B형, A등급, B등급 뭐 이렇게 내신이 쫙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단을 해야 돼요. 여기 진단의 뭐니뭐니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고1 모의고사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고등학교 선택을 했어요. 진단을 했더니 그래서 특목고다, 자사고다, 일반고다 선택을 딱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고 나서는 백도는 없습니다. 자, 대성이나 이대부고나 외고를 합격을 하고 나서 전학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발생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겁니다. 진단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진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셨겠죠. 눈을 가리고 싶으셨겠죠. 가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에 휩쓸리니까. 거기에 더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물론 분위기가 훨씬 더 좋고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이들이고요.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도가 없을 수밖에 없게끔 미리 진단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상태에서 누굴 붙잡고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제 대입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내신 등급, 수능 등급, 생활기록부 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중3이 되니까 중2 때랑은 조금 달라졌죠. 좀 약간 성숙하면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 얘기도 좀 하고 지금이 또 애들이 막 뭐 자사고로 시험 보고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애들이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우리 합격생들이 나오면 더 심해져요. 쟤 나보다 별로 잘한 것이지도 않은데 왜 벌써 저러지? 나도 누가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애들의 마음은 애들이 무슨 전략을 짜요. 중3 고1이 전략을 못 짜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명동여고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저 진짜 거기 가면 개가 천선할 거고 저 지금부터 완전 너무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아는 언니가 대유배고 대원여고 갔는데 거기서 서울대 갔어요. 저도 그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언니도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잘하진 않았었대요. 자, 그리고 거기 가면요. 학교 분위기 완전 짱 좋고요. 동아리가 진짜 쩐대요. 잘생긴 애들 진짜 많고 교복도 완전 예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니들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나요? 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거위의 꿈이에요. 그죠? 꿈만 꿈만 다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보면 헛된 꿈만 자꾸 얘기를 던져주는 뭔가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할 때 우리 학부모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냉정해져야죠. 야, 그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 학교를 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말도 안 되죠.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는 언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엄친아, 엄친 딸이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들은 사실상 한 명인데 다들 각각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60명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캡스 뭐 900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 녹동에는 많고 뭐 저쪽에도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학원 10년째 하는데 한명 봤어요. 한 명. 은평도에서 한 명.
김형렬 한 명, 딱 한 명이에요. 근데 걔가 그냥 막 무슨 복제를 했는지 어쨌는지 10여 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그리고 학교 분위기 좋고 동아리 활동 진짜 좋아요. 가서 학교 욕하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외고든 자사고든 간에 너무 좋대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고. 자, 그런데 고등학교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본인의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꿈만 꾸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죠? 되게 나쁜 거죠. 욕심이죠, 욕심. 헛된 욕심. 이런 데 좀 주제 파악도 하라라는 얘기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전략을 같이 짜주시는, 이게 진정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엄마도 진짜 원해, 이런 얘기도 별로인 것 같고, 야 네가 무슨 장난치냐 지금, 게임이나 그만둬,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아버님도 아니신 것 같고, 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같이 플로우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도대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진단. 자, 국어, 영어, 수학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4번 정도 치러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국어가 조금 어려우시다고 한다면 영어랑 수학만이라도 참 좋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 여기가 뭐 영순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주아가 있고 서현이가 있고 서희가 있고 이렇게 학생이 쫙 있어요. 근데 얘는 봤더니 국어, 영어, 수학의 등급을 봤더니, 점수를 봤더니 중3인데 고1걸 봤더니 111이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아는 언니인 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A가 나온 거예요. 그 언니인 거예요, 제가. 그런 애가 있고, 아니면 1이 두 개 나왔는데 2가 나온 애도, 얘도 아는 언니인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로 가면 이제 2가 3개 나온 학교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장난 아니게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중3인데 고1도 딱 뚜껑 열어봤는데 112, 12 이렇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 미리 진단을 해봤더니, 자 그런 아이들 여기까지 등급 3개 과목의 등급의 합이 4 혹은 3 혹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최상위권이에요. 미리 얼마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일부 간담회 끝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퇴원생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제가 상담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희 학원에서 봤던 데이터가 없으세요. 모의고사가 사회에 넣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할 말이 없다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냥 학교 분위기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딜가 좋을까요? 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얘기할 수 없고, 대신에 어머님이 모의고사를 출력을 하셔서 보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3, 4일에 한 번이든 국어, 영어, 수학 대교육 가셔서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출력이 돼요. 아니면 EBS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세 과목을 쫙 보고 어머님이 채점해 주셔서 등급 컷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몇 점이면 몇 등급. 그래서 그 리얼 데이터를 3개 정도를 뽑아 오시면 저와 같이 얘기를 충분히 제가 더 많이 드릴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출력이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최상위권. 자, 여기도 아까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거의 뭐 중학교 과정이 완벽하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보면은 거의 다 올 A등급인 아이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 밑을 보시면은, 자 봤더니 2, 2, 3, 어우 진짜 이것도 잘하는 거죠. 전 저희 딸이 만약에 중3 때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어우 진짜 열심히 잘했구나, 내가 돈 드린 게 헛치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뭐 등급의 합이 7, 등급의 합이 9, 여기까지 쭉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뭐 영순이, 철이 뭐 이렇게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일단은 등급의 합이 7이거나 9까지 내려갔잖아요. 그쵸? 자, 얘네들은 중학교에 학습의 기본이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유형학습으로 학습 방법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를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어요. 단어를 너무 열심히 외우고 막 독해를 막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시험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가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도 그 시험에 대한 분석 같은 거는 하지 않았죠. 더 열심히 외워야겠어. 그리고 외운 거죠. 그래서 유형에 대한 변경학습이 좀 필요한 이런 케이스들이 되겠고, 여기에만 속해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놀진 않았던 거죠. 333 찍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얘는 알게 모르게 돈 엄청 들어간 애예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국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4등급 언덕 쪽으로 내려가겠죠. 전체 수능은 9등급까지가 있습니다. 9등급 전체 중에
모든 과목에 그래도 3점도 이상 나왔다는 거는 어머님, 아버님의 엄청난 투자가 있었고 아버님의 무관심이 있었고 할머니, 할머님의 재력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일 수도 있고 애가 너무 안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가요? 중학교 과정이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고등학교 선행을 할 게 아니라 유형에 맞춘 수준은 한 중학교 3학년 정도짜리 교재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듣기 위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원장님 도대체 자사고 갈래는 어느 정도냐고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등급의 합이 7 정도면 갈만하다. 이걸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를 봤더니 2등급이 두 개 나온다! 갈만해요. 경쟁력 있어요. 근데 3이 두 개고 2가 하나다 가지 마세요. 8등급 나와요. 힘들어요. 힘들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경쟁력에서 밀리게 돼 있고 일단은 뭔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실력고사, 학생부 종합, 논술 모든 것들이 얘한테 다 멀딩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끗 차이지만 데이터를 믿으셔야죠. 접수 하나로 대학이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시고 2등급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중학교에서 전교권 안에 드는 아이예요. 여기까지도. 그래서 얘는 내신 어떤가요? 여기만 다 A잖아요. 근데 등급의 합이 한 8, 9가 나온다. 9가 나온다. 이러면 얘네들은 이제 B형도 좀 섞여있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얘가 아까 될 것도 같은데. 아, 진짜 얘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다 그래요. 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일반고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것이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별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공부를 그냥 예전처럼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독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적이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완전히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파란 색깔은 이제 듣기 문항에 해당이 되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난이도가 독해문항에서 30번까지, 자, 그리고 31번에서 45번까지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 성적표를 색깔을 다 분석해갖고 한 문제씩 다 끄집어내고 파색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성적표상에 듣기 파란 색깔에서 막 엑스포가 한 3, 4개 나온다. 걔는 죽었다기 하나도 2등급 이상은 안 나와요. 듣기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듣기가 또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수능 듣기가. 근데 여기서 한 3, 4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기본이 너무 안 돼 있고 단어가 좀 약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일단 한 3, 4등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그리고 노란 색깔은 맞는데 이 빨간 색깔에서 막 틀린다. 특히나 빈칸 추론 문제 4문항에서 3문항 정도, 2문항 이상은 틀린다 그러면 그 아이도 3등급이에요. 그러면 노란색 싹 다 맞고 빈칸에서 한 1개, 2개 이게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가 2등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시험이. 70분 안에 보는 거고, 얘만 보나요? 1교시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고, 점심 먹고 나서 3교시에 영어를 보는 이 영어인데, 이 과목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저희가 이제 간단히 끝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좀 할 겁니다. 중등부에 지금 중3 담임생 세 분이 와 계시는데요. 그룹핑을 하셔서 그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 성적표를 보고 상담을 하실 거예요. 영어학원에서 드릴 수 있는 거 이제 6월 학기부터 우리 중3 학생들이 다 수능 교재로 꽂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 중이었고 테스트도 다 이제 4회 이상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보게 되시는데요. 여기 이 노란색은 듣기에 대한 성적 분포입니다. 4회 이상 봤다고 했는데 첫째 번에는 우리 듣기를 얘가 30점 맞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자, 그리고 독해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곡선, 백분위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보시면서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게 될 거고요. 중학교 담당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시면 답이 좀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간담회 이후에 저하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표 보여드렸고요. 자,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자신한테 맞는 공교를 선택하고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칠게요. 자,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거나 특목고 자사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계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만약에 거기가 이제 1등급이야. 순출에서 1등급이고 생기부 진단표 100점 만점에서 90점 정도가 나왔다. 대박인 거죠.
그리고 특목고 갔더니 수능이 1등급인데 내신은 내신에 3등급이더라 있어요 이런 애들. 얘네들은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일반계고에서 내신이 2등급이고 생기부 점수가 85점이다. 자,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수능은 두 과목이 2등급인데 대신에 내신이 4등급 정도다. 이러면 이제 건국대학교 정도를 가게 됩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원서 쓴 애들 보니까 이번에 명동계고 이제 고3에서 개인 치르는 애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내신이 한 2.3등급이에요, 명동에서. 진짜 잘하죠. 수능도 1등급 3개, 2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저는 연대 이상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성대랑 서강대를 썼더라고요. 둘 다. 1차를 합격하고 지금 이제 면접 자소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자소서를 좀 이렇게 첨삭해달라. 그리고 서강대에 면접 자료 좀 달라. 요청을 좀 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학 가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난다긴다 했던 애들이에요. 저희 학원에서 탑만이 오고 완전히. 자, 그리고 마지막, 내신의 3등급 이내에 들고 생기부가 80점이다. 특목고에서는 수능의 두 과목의 합이 5, 6. 그러니까 하나는 2등급, 하나는 3등급, 요 정도. 자, 그리고 내신이 4등급이다. 그러면 주요 대학교에 희망이 갑니다. 건드립니다. 근데 너무 높으세요, 눈이. 자기가 3등급 하는데 막 이런데 명시대는 보이지도 않아. 조금 더 해갖고 최저 2등급을 맞춰서 저는 연대를 갈래요. 고대는 완전 싫어요. 멀잖아요. 엄청 싫었고. 촌스럽게 뭐가 좀. 3등급이면 못 가요.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또 힘들어요. 실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애들이 3, 4등급이 되게 많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 제가 가천대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기분 나빠하고 학원 막 그만둔다고 막 삐지고 막 그래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게 못해서 연대 얘기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참 못할 짓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연대 얘기 절대 안 하고 일반 가천대 얘기 막 하고 한양 에리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지금 정보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어떤 기준에서 진단을 하시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셨다라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 대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시게 되면 이주아오고 고등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지 첫 번째 목표는 수능영어입니다. 빠밤, 수능영어를 잡았어요. 자, 우리 인트로에서 아마 그 메가스터디의 이근각 강사님이 공부의 비법인가요? 그 TVN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수능은 학력고사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수능의 문제 출제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수능 문제는 개념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영역별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인문학적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돼서 영어학원을 처음 다니는 신입생들도 가끔 옵니다. 그리고 빡센 영어학원 말고 과외만 하다가 이렇게 뭐 왔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 3개월, 6개월 다니고 옮겨 다니는 아이들은 점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3개월 이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원 분석자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래 잘 적응 못하나 봐. 엄마가 좀 조바심이 많이 있으신가 봐. 분석하지만 보고서만 그냥 줘. 이러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분석을 하죠. 저희가 뭘 잘못했고 어떤 게 뭔지 그런 걸 하는 건데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약간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중학교식으로 내신을 하는 거예요. 다 암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뜨겁고 막 자기를 그냥 못 살게 해요. 막 암기를 하는데 점수는 60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상담 전화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아직도 중학교식으로 내신 준비를 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줘도 자기가 그게 어떤 얘기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해왔던 패턴대로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부분별로 보면요, 암기 위주로 중학교 학습을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개념 파악 같은 거를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얘보다 좀 낫지만 개념 파악은 했는데 유형별 응용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과 분사를 겁나게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설명하라면 할 수도 있을 정도지만 분사 구문에 문제가 나와버리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유형의 변화를 주면 개념이 또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간 면역력이 좀 약한 거죠, 이런 놈들은.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영역별 완전한 완벽한 응용문제 이해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응용문제라는 거는 거의 추론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관건은 영어에서 네문항 추론문제예요. 빈칸 추론문제. 빈칸에다 빵꾸로 빵 뚫어놓고 야 여기 뭐가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애들은 말 되는 거지 뭐. 말 되는 거. 근데 말 되는 거는 다 말이 돼요. 말을 만들면 되니까. 그러면 지문, 나머지 빵꾸 뚫려있지 않은 지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그 요소와 근거를 찾아내서 요거랑 이것 때문에 구멍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추론이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떤가요? 요런 아이들은 자기가 한 문장을 딱 해석했어요. 본인 생각에 단어가 자기가 약하고 문법이 약하니까 한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가 된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칭찬을. 완전 이해가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문장도 해석했어. 무슨 말인지 완전 알겠어. 다 읽었는데 보기에서는 뭐지? 2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인데 왜 4번이 안 된다는지 너무 이거 어거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추론 문제가 결국에 마지막 관건이고 단계를 밟아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지 마지막에 이게 발달이 될 수도 없고 뭐 머리가 좋은가 봐 이런 얘기도 사실 의미도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죠. 단어가 공부량으로 쫙 메꿔주고 문법이 단련이 돼야지 추론이든 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쭉 보면은요 유형별로 이제 그 공부 방법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부분은 4등급, 5등급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느라고 밤이 샐지도 모르고 오답 노트가 본 노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몇 개만 뽑아서 오답을 정리를 하고 난이도가 좀 쉬운 쪽으로 정말 오답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본다 할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오히려 적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것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점수별 난이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평가를 해보니 얘는 지금 검정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게 다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거지 그냥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한두 개 차이로 등급컷이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표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색깔표시를 해서 다 점수를 막 매겨서 뭐가 약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한테도 야 너는 지금 보니까 듣기는 괜찮은데 하나 틀리면 오케이? 자 어법 두 개 중에 너 하나 문제 항상 틀리지? 그리고 ABC 순서배열하는 문제를 넌 계속 틀리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맞는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 성적표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들이 실물에 제일 약하거든요. 실물에 약해요.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나요? 라는 부분도 연계되어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원 고등부는요, 중등부에 비하면 처음에 딱 느끼시는 거 일단 시수가 좀 줄어요. 일주일에 세 번, 중학교에서는 이제 월수금, 화목도 왜 시수가 길었잖아요. 고등부는 그냥 일주일에 딱 무조건 두 번 반이에요. 애들이 바빠서 올지 못하고 두 번에서 이제 3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교시, 3교시 진행하고 문법, 독해, 듣기 다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유형과 아이들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반과 상위반의 수업 구성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는 듣기가 6, 독해가 4 듣기 중점으로 해서 듣기 쪽에서 점수를 3, 4개, 4, 5개 틀렸던 걸 쫙 올려버리면 등급이 한두 개가 딱 올라가요. 거기서부터 스타트했을 때 기분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SF까지 올라가게 되면 최상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듣기는 거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텝스 듣기면 모를까 수능 듣기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뭐 발목 잡는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 이제 클리닉으로 빼가지고 따로 듣기를 돌리기도 하게 되고요. 지금 어찌됐건 독해 위주로 되고 얘네들은요 지금 이 수업의 일정 모든 자체가 고3 실전하고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고 EBS 연계교재 NJ를 지금 수업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듣기 과제와 단어 테스트가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 고1 반이 딱 개강을 하게 돼서 처음 듣는 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빡세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시수는 줄었으나 숙제도 많고 저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업에 숙제 안 해오면 때려요. 되게 심하게 때리고 어떤 애는 멍도 들고 막 이러는데 미리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것은 여학생이라도 때리고 신입생이라도 때리고
남학생이라고 때리고 후도 입고 후도 벗기고 때리고 그래서 애들이 다 숙제를 해오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은 때리시진 않지만 수업시간에 뭐 일어서게 한다거나 또 잘하는 경우는 뭐 눈상권도 주고 그렇게 잘 격려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추워지요? 자, 이런 레벨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목표 설정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석과 다시 상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1년에 4번 정도의 어떤 사이클로 진행을 합니다. 4번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3, 6, 9, 11월에 적응연화 모평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주학원 고등교의 목표는 내신 집중관입니다.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 한 3년 전만 해도 고등교에서 내신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각 학교가 내신 분석 자료를 얼마나 잘 꿰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번에 되게 쾌거가 있었는데, 이화여고, 지금 수업 중에 있는 이화여고 이대부고, 또 선열여고, 학생들이 내신에서 고등학생 때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정말, 박성식, 너 정말 친형 같아. 너무 잘했어. 너 어떻게 100점을 받냐,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도 아니고. 왜냐하면, 범위가요, 이거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서 범위가 적은 건데 예일여고 범위가 중학교 지금 내신 범위가 어떻게 되지? 교과서? 두과, 세과, 끼켜봤자 프린트 하나, 생활영화 하나? 이렇죠?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 두과에 6월 모평이 지문 30개? 능률고과 어원편이 거의 인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싹쓸이해서 기본 교재를 다 꽂혀있어서 중간기말 때 10과 내지 15가지 시험을 봐요. 한 문제당 1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다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능력과 어원편은 다 같아요. 일반계 애들은. 그리고 듣기에서 누가 또 진짜 잘 이해되는 영문법이라는 비교적 저건 좀 쉬운 교재였는데 저게 이제 누가 저거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서 저 정도 지 지금 예의되고 2학년 이번에 내신할 때는 저건 정말 이 강사제가 15년 만에 정말 큰 위기를 봉착을 했습니다.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범위가 인터넷 수능이라는 EBS 교재가 7과 외국 가면은 한 과당 지문이 8개 이상이거든요. 7, 8에 50, 56개를 다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분석 자료까지 다 뽑아야 되고 또 추론 문제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플러스 코스라는 교재에서 3과 그리고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다 빼는 데만 해도 그런 수업을 할 때 3시간을 풀로 다 때려도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10월 3일, 10월 9일 그 주에 모든 일요일과 토요일에 풀로 수업을 했는데 애들도 참 힘들었겠지만 진짜 죽을 줄 알았네 진짜. 근데 이런 시험에서 애들이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2학기 때 100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1학기 때는 애들이 좀 유형도 모르고 어색하고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외웠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분석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예일여고 제가 담당이라서 그런 내용들 분석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해요.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학생이 직접 분석을 한 거예요. 학생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시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았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은 여러분 시험지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빌려갔는데 안 가져와요. 뭐 이러는데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점수를 잘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쓰게끔 하고 각 학교마다 계속해서 시험의 경향 같은 게 좀 달라집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올해의 예일여고의 입시 경향을 보니까 반드시 분위기와 신경 문제를 두 문제씩 내는데 분위기 신경 문제는 원래 쉽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황당하게도 이 보기의 구성 단어를 되게 어려운 단어를 내고 있어요. 해커스 정도 수준의 단어를 다섯 개를 내서 애들이 지문은 완전 쉽지만 보기에서 걸려 넘어가게끔 하는 그 문제를 계속 두 개씩 내요. 1학기 때부터. 작년에 뭘 했냐면 속담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속담을. 이런 게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거를 갖다가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끼켜봤자 뭐 단어 30개 나올까요? 분위기 신경 기출 단어가?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좀 외우면 되죠. 외우고 쉬웠던 거 그냥 냅두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한 문제씩 꼭 틀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주아오모 고등부의 대비 전략은 바로 개입 전략 만들기입니다. 이주아 어학원이 영어 학원인데 첫 편부터 막 질문이 막 자유 막 고등학교 입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첫 직장이 뭐 강사 생활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제가 직업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이 이주어학원에서 처음 교습소 할 때부터의 제 직장이고 이게 10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정말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그 목동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들이 옆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요청을 하시고 계셨는데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진짜 하고 있냐, 컨설팅 업체를 따로 끼고 있냐, 아니면 누가 하고 있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밴드, 이주어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를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이거 다 자료를 다 드렸어요. 왜 드릴 수 있었냐면 드린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드린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근데 그래서 다 드렸어요. 열 몇 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고 일단 지금 입시 완전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4%가 아니라 2등급까지가 그냥 다 A등급이 되니까 입시 구조는 이제 더 이상 1등급을 원하지 않고 2등급 안에만 들어가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입시는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전략들을 같이 하나씩 짐을 떨어주고 필요한 것들은 뽑아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어떤 내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대입의 용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소논문, 자소서, 뭐 수시, 정시, 문술, 최저 등급, 내신 실질 반영 비율 어떠세요? 랩하는 것 같으세요? 책이라 주제자 뭐 랩하는 것 같으세요? 대입 용어부터 설명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낯서실 수 있어요. 특히 첫째 자녀분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와서 이런 단어는 왠지 만나고도 싶지 않고 싫었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되는가, 돈을 좀 더 써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대입 전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되게 다채롭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원자력 발전소 짓자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로켓 발사를 하자니 지금 설계도를 그려내라 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들 보고 지금 현재 무슨 늦둥이를 다시 나서 한번 다시 키워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볼만 하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생기부 진단표 하나 받는데 건당 50만원 이상이에요. 생기부 진단표에 점수 매기는 게.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별거 아니에요. 메커니즘만 알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100장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남의 손을 타야 되고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50만원, 100만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웃긴 거는 50만원, 100만원 들여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할 뿐이죠. 그리고 내 새끼 입신데 누가 나만큼 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더 신경 쓰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경우가 수가 있습니다. 네다섯 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겁니다. 오늘은 이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실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용어, 생활기록부 교육 이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입의 전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학교별 전략 그리고 생기부 만들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생기부는 전체가 한 13에서 15페이지 정도 이상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누군가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재원생 거를 절대 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그 이주아웃 카페도 있는데 부천에 있는 어떤 모 대학생이죠. 지금 대학생 건대 건축학과 강학생인데 자신의 생기부를 다 오픈해 버렸어요. 내신도 있고 뭐 출결사항 다 있는데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걸 보시면 이제 각 항목당 뭐 동아리도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뭐 실적도 있어야 된다, 교내 수상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긴데 내용 되게 많은데 그럼 누가 작성하죠?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지도교사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거는 첫 번째 진로 희망사유 200자. 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공 적성을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0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주어학원 중등과생을 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애들 빠진 애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했던 게 다 뻥일 수도 있죠. 그냥 하라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예비군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두 줄을 딱 써서면 아니면 되게 되게 성격 없게 이렇게 써요.
회사원 공무원 막 이래요. 진짜 불러다가 욕을 하면서 막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공무원? 뭔 공무원? 뭐 이러면은 디테일하게 그걸 다시 200자로 고쳐서 써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200자가 나오기까지는 섹션이 있겠죠. 왜 그걸 할 거냐? 그 직업이 하는 일은 뭐냐? 관련 학과는 뭐가 있냐? 그 관련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에는 뭐가 있냐? 이것까지 알아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을 하죠. 그럼 미리 이제 여기서 썼어요. 이거를 학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9월에서 11월까지 학교에서 뭘 써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인데요. 교외에서 받은 자격증 같은 건 학교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써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자격증 인증을 다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적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애가 자격증과 인증시험 뭐가 있죠? 별로 없어요. 보통 애들이 볼 수 있는 건 한국사? 그리고 국어인증? 뭐 매경에서 하는 태색? 이 정도인데, 그거는 지금 보면 공문과나 경영경제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애들한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생기면 나중에 보시면 100점 만점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진로적성과 관련된 자격증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5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저쪽 뒤로 넘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써요. 가정형편 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 살만한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수 없으니까 거기서 5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은 한 학기에 10권을 읽어야 돼요. 5개 학기 동안 50권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한 학기 지나면 한 두세 권을 읽어요. 그래서 기록도 안 해놔요.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생기부 뛰어오라고 했을 때 너무나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독서 이력서항에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모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화가 났는데, 이유는 내신이 아무리 안 돼도 그렇지 학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빈칸으로 그냥 남겨놓고 넘어갈 수가 있었지? 2월이 지나잖아요. 얘가 1학년 때 그걸 아무것도 안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2월이 딱 돼서 수정기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아무도 거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걔는 그 생기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생기부를 무슨 학생부 종합적으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받아다가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매끄럽게 고쳐서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동아리 활동 세부 내용, 봉사 활동 세부 내용, 진로 활동 세부 내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써서 내서 그쪽에서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는 뭐 출결과 교내 수상, 자율활동, 학적 사항인데, 이쪽에다가는 어머님들이 의견을 전혀 주시면 안 되죠. 월권이죠, 월권. 학부모님들의 그 교사님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학생부 뭐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 빨간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동아리를 들었어요. 5점 만점 몇 점일까요? 1점입니다. 동아리를 들었는데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3점입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회장하면서 됐지?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는데 교내의 축제에서 우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실적을 냈다. 이게 있어야 5점입니다. 반에서 학급에서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안 하면 1점이에요. 회장을 하면 3점인데, 회장을 하고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의견을 비력해서 대의원에 넘어가서 그 학교에 어떤 실적이 됐어요? 5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3점에서 자꾸 머물러 계시죠.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기부가 85점 정도 돼야 전대 이상을 갈 수 있는 합격선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 다 때려보면 3점이 쫙 깔려있으면 70점이 안 돼요. 70점, 75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 생기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고3 때 받으면 늦어버리고 1학년 지나고 2학년 올라갈 때 2월 달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딱 띄우라 그래갖고 진단 쫙 받아서, 야 이거 3점이잖아. 여기서 이거 놓쳤어. 그러니까 너 2학년 지금 1학년 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3점을 5점으로 고쳐야 돼. 야 이거 지금 점수가 영어가 2등급이잖아. 4등급이잖아. 너가 이거 2등급으로만 올리면 너 점수 지금 3에서 5점으로 뛸 수 있어. 이런 것들. 독서? 너 지금 야 장난치냐? 지금 10권 읽었는데 3권 읽었냐? 야 10권 읽어 빨리. 그래갖고 딱 기재를 해. 10권은 다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요약본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 뭐, 뻥으로 막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면접 때 다 걸려요. 근데 질문에 아예 그 공인, 그 공통된 질문이에요. 면접이 대안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공통 질문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대안마다의 다른 질문들이 있는 건데, 공통 질문에는 독서 이력하고 연계된 질문들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더라는 반응을 거의 90% 이상 듣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 교내 수상이나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게 연간 일정이 나오면 원래 안 바꿔야 정상인데, 예의선에는 이제 2학기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없었던 수상 실적 같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수상 실적도 이걸 보셔야 돼요. 대상 학년이 몇 명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 학년이 30명 중에 1등했다 이런 거는요, 생기부 진단표에 전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화살이 되지 않아요. 대상 학년이 우리 학년 전체였냐, 3개 학년이었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3개 학년이어야죠. 그걸 보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다 그냥 줄만 메꾸고 있는 거지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중3에서 고1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하나만, 수능 하나만 봤을 때에는 2-3년 동안의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입시 구조는 논술을 끌어안아야 되고 생기부의 관리를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혁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로 희망 사유라고 하는 것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에 맞게끔 지금부터 시작을 스타트업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년 동안의 타임 코스를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3월달 딱 입학하겠죠. 배치고사 봐요. 자사고 합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배치고사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권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치고사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고요. 기분은 좀 다르겠지만 3월달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고요. 반배정 물론 이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겨울방학 같은 그 아주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에서 더 애기수 골든타임인데, 이때 학원을 막 빠지고 단어를 안 보고 뭐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시는 거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잘 실력이 되면 잘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가 있죠. 이때 3월에 이제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진로, 자, 그리고 6-7월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교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5월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4월달 가학의 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3인 아이가 지금 현재 이과 갈지 문과 갈지도 안 정했어요. 그리고 문과긴 한데 헷갈리기도 하고, 아, 나 국문과 갈까, 경영경제 갈까, 신방과 갈까 막 이래요. 애들이 아는 학과가 별로 없어요. 한 10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자 되고 싶으면 다 신방과 간다고, 뭐 언론홍보학과 간다. 언론홍보학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갈 필요도 없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가 3월달 입학하고 어리버리하고 약간 좀 헷갈려 죽겠는데, 시험도 막 두세 차례 봤어요? 4월달, 5월달에 학교 교내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딱 뭔가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보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이때 거의 활동이 어떤 기세상이 없어요. 아니면 지난 별로 상관도 없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6월 모평 보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는 성적을 딱 보니까 점수가 자기 점수가 잘 아닌 거예요. 그 이때만 우울증 와서 막 병원 가고, 진짜로 많아요. 되게 많고 너무 힘들어하고, 밖에 나서 너무 막 기죽고 이런데 엄마한테 가서 그냥 헐크 엄마한테 가서 만만하게 엄마한테 큰 짜증을 내고 이런 애들이 많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두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두 개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적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와 내신 점수를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진단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한 게, 우리의 성향이 이런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는 다 웃기는 얘기고, 1학기 딱 지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딱 나와 있고 2.3등급 아니야, 바깥이야,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의고사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봉사활동에 이제 시수가 좀 부족해요.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그래서 외부 봉사활동을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부진한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려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생기부 전체 활동에서 2학기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1학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가 교내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실적을 쌓을 만한 진로 접수 활동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다 하게 되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여름방학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상상해보신 거 어떠세요? 진짜 빨리 지나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진짜 얘네들 뭐 중1이라서 막 사춘기 변성기도 오지 않았을 때 입학을 했던 애들이 벌써 막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이런 애들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고1 애들이 아마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또 경험해보신 학부모님들 원하는 결과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분석, 습관량, 성적분석, 생기부관리. 그래서 저희가 남편하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지금 중1인데 중3 때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자. 그때 진짜 보자.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거 생각하자. 중3.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 중3이 왜. 진짜요. 중3 때 다 나와요. 뭐. 지금부터 이제 전략 잘 짜서 또 시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학교 생활기록부의 분석이 자소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고1 올라가면 애들은 1년 동안 생기부의 그림자를 못 보죠. 실제로 이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1년이 훌쩍 지나서 2016년도 2월이 되면 그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진행했던 거를. 그래서 뭔가 수정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아리에 회장을 했고 실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실적 부분을 못 쓰셨다. 실적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에 좀 약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2월 달에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2점이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저희가 생기부를 한번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한테 가져와라고 죄송합니다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2.3등급 이상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대상으로 주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하죠. 평가를 하고 빨간 색깔이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기부 진단표라는 걸 만들어서 5점, 3점, 1점의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쫙 지나고 나서 야, 네가 뭘 못했지 알겠지? 독서 더 읽고, 동아리에서 회장하고, 축제하면 너 이거 하고, 딱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지금 현재 70점인데 아깝다. 이 진로 이거 되게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점이 있으니까 감점 요인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학기에 너희 학교 일정을 쫙 보면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고요. 내신 성적도 다 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중화 어학원은 입시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좀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밴드를 통해서 아마 찾아가는 메시지나 찾아가는 정보를 얻게 되실 건데요. 밴드를 통해서는 10분의 한 2? 왜냐면 용량이 적잖아요. 밴드로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생기부를 가지고 와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안 띄워지는데? 까먹었어요. 저 기말고사라서 지금 그럴 여유가 아닌데? 그러면은 걔가 아무리 2.3등급이어도 저희랑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막 헤드라고 물어 왜 안 갖고 왔어? 진짜 그 친구 아니야? 진짜 내가 가지러 갈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걔는 그걸 할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정보가 아니라 이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주아어학원 카페를 치시면 바로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각 대학교,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성대, 인천대, 강남대 이르기까지 각 대학교의 입시에 관한 정보들이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를. 만약에 이거를 안 보시고 나중에 뭐 대학 입시에 대해서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화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 찾으셔야 돼요. 중간에 들어가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시면 이걸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입시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같은 학교도 계속 뭔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량이나 내용으로 봐서 비교가 안 돼요. 밴드하고 이제 다른 캐릭터의 내용이 되고 있고 고등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중학원은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고 초등부는 이제 재미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가 혼내면서 했더니 초등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학습의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고등부는 동기부여는 지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빼야 될 것들을 좀 어깨에서 내려주는 이런 전략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